김영종 종로구청장이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. 이에 따라 민선 5, 6기 때 추진해왔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김영종 구청장은 청년과 도시재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. 민선 7기 종로구청은 어떻게 운영될까요? 송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선 5,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종로구 수장을 맡게 된 김영종 종로구청장. 1995년 민선 1기 이후 최초로 종로구청장직 3선을 연임하게 됐습니다.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그동안 이어온 종로구의 정책들을 민선 7기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공약은 청렴도. 열린 감사 제도와 여성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지난 8년간 개선된 청렴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골목길 개선 사업을 하는 등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참으로 할 일이 많죠.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더 좀 꼭 마무리 잘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. 이외에도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. 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,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, 창신동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복지시설도 개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과 재개발 해제 지역의 도시재생도 민선 7기 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.